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4일 불금이죠.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발음 별로 안 좋네요. 자꾸 꼬이네요.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오늘 상당히 시장 낙폭 좀 심했습니다. 그냥 내려꽂았거든요.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닥터케이는 이런 더러운 행태를 많이 봐왔습니다. 쌍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전일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냥 전일 해결해야 될 거 좀 해결해내고 그죠? 억지로 해결했다는 게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어저께 외국인 4,800억 산 거 보셨죠? 이게 동시효과에 그냥 산 거거든요. 거의. 그죠? 4,800억. 클리어나놓고 아침에 그렇게 패대기 쳐요. 그리고 오늘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가 하면요. 베이시스가 너무 축소가 안 돼. 이 보세요. 2.85거든요. 자, 코스피 200이 265고요. 지금 선물이 265에서 2.8 빼면 262. 얼마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 평소하고 상당히 다르게 너무 베이시스가 크다. 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이거 지금 선물 아닙니까? 맞죠? 선물물. 262.70. 백워드 시엔이라 그러거든요. 코스피 200이 훨씬 커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싼 선물을 사고 비싼 현물을 팔게 되는 그런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그냥 막 박살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딴 게 힘든 건 없습니다. 닥터케이는 수익 내면서 차익 실현했거든요. 어떻게? 자, 아침에 현대건설 밀리는 거 보고 던져 해가지고 다 차익 실현 다 해버리고요. LG화학도 여기서부터 축소 해가 마지막 여기서 다 던져버리고요. 자, GS 리테일도 끊고 다 던져버리고요. 다 차익 실현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SK텔레콤 싸 해가지고 지금 사 들어갔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현대건설하고 GS 리테일이나 이런 내 종목을 들어가면서 만약에 SK텔레콤이 좀 처진다거나 하면 차익 실현한 물량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대로 전략 수행합니다. 그대로. 그죠? 자, 처음 사 들어간 게 여기 인근부터 사 들어갔으니까. 그죠? 평균 단가 이제 우리 생각대로님 정도 같으면 28만원. 그리고 우리 인원들 제대로 샀어 했을 때 제대로 샀으면 28만 1000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오늘 시장이 그렇게 흔드는데도 28만원 보합입니다. 뛰어오르면 무조건 수익이거든요. 그렇게 승부 거는 겁니다. 30% 정도로 나머지 차익 실현 다 하고 여기에다가 비중 30% 정도로만 한 종목에 승부 걸었습니다. SK텔레콤. 야, 장 안 좋다며. 장 안 좋은데요. 더 이상 안 빠지고 돌아선 거 봤거든요. 추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대로님한테는 20% 갖고 있다길래 5%만 더 추가하시죠 했더니 남자답게 남자 아이가 10% 추가했다 아이가 따라서 30% 추가했답니다. 28만 뭐 4천원에서도 사서 28만 8천원에서도 먹었는데 남자 아이가 10% 추가해서 30%입니다. 올라가면 무조건 플러스예요.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 더 높고 추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빠져놓을 구멍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여기 지지권이 있거든요. 그 오늘의 극명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전기전자 박살을 냈어요. 닥터키 전기전자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비롯한 바이오주 안 좋다 그랬어. 박살을 냈어요. 박살을. 그죠? 셀트리온 아직도 안 던진 분 계십니까? 지옥을 맛볼 수도 있어요. 딴지 거는 거 아니고 깐죽거리는 거 아닙니다. 10% 깨질 때 안 던지고 뭐 하셨습니까? 그죠?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빠지면서 미치겠네. 심장 떨리네 죽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시죠. 그런 고통 받지 마시고 손실난 건 손실난 거대로 인정하시고 끊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팀에 창희 선수 있어요. 자 HLB 8만원 깨지면 던져라 했습니다. 안 던졌으면 지금 8천원 더 빠져서 10% 더 빠졌다고요. 8만원 깨지길래 던졌냐니까 던졌대요. 그거 던지고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딱 들어와 차익 실현하고 넣으니까 까지는 거 10% 안 까져서 이득, 딴 데 들어가서 먹어서 이득, 1타 쌍피. 그죠?
일거양득, 그죠? 일석이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빠지는 종목 들고 있어봐야 내가 손실 구간이라고 안 올라간다고요. 주식은 내 매수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 말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 매수가를 잊어라. 그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있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이거 안 하면 어색해. 들어본 적 있잖아요. 내가 손실 구간이라고 안 던지면 안 던질수록 더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추세가 다 무너졌다 했습니다. 자, 참 재미있는 것은 한미약품하고 신라젠은 좀 괜찮다 했거든. 초반에는 플러스였습니다. 초반에 한동안까지 플러스였습니다. 희한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침에 초반에 플러스여서 결국은 밀리지만 왜? 바이오 업종이 너무 안 좋고 코스닥이 빠지니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그리고 또 HLB도 있습니까? 한번 볼게요. HLB 전부 다 공매도 대차 잔고 높은 종목 10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공매도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요, 때립니다. 어디서 때린다고? 여기 깨지는 순간 때립니다. 그냥 그죠? 여기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더 때려요. 허니 거야 무슨 말하는지 알지? 선물 매도 때린다고 밑으로 빠지는 데다가 왜 들고 있습니까 도대체? 중장기 하면 이런 거 다 들고 있어야 돼요? 듣고 개거품 묻는 애들 몇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본인들한테 득 아닙니까? 의견 잘 받아들이면 내려가는 게 자명하다 했으면 던졌으면 5% 또 4.3% 또 그냥 세이브했는 거 아닙니까? 안 까졌으니까. 그죠? 그런 중심 어린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죠? 왜 안 던졌냐고 자꾸 탓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본인을 위한 이야기인지, 제가 그냥 잔소리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그 판단은 안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HLB 이런 거 오늘 안 던졌으면 안 돼요. 이날 던져야 돼, 무조건. 그죠? 바이오주는 끝장이 났다. 접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겨우 하고 싶었던 종목이 한미약품 정도인데, 신라젠 정도인데, 한미약품이 더 좋아요. 지금 아니고요. 눌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45만원. 꼭대기에서 안 따라가요. 선수급들이 그냥 단기 차익 노리고 착착 팔고 나오는 이건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사라고 말 안 합니다. 아, 이게 뭡니까? 삼성전자 박살 냈어요. 그죠? 38,000원. 하이닉스 5% 빠졌어. 하자고 이야기는 하던가요?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언제까지 안 한다고요? 하이닉스를 제가 세유리한테 그림을 그려줬어요. 닥터키는 어떻게 매매한 줄 아십니까? 이 한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칩시다. 프린트 스크린 할 겁니다. 한 번 더. 자, 무료 방송인데 이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해준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가 거기 가서 방송 때려치우고 가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저도 방송 힘들어요. 그죠? 자, 우상향하는 여기 안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이렇게 또 추세 그릴 수 있거든요. 여기 올라가는 거 이렇게 또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선 그리는 것도 추세선 강의해보면 다 있습니다. 선이 너무 굴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안에서 주식은 해야 된다니까요. 언제? 손이 안 바뀌냐, 색이. 대충 아시겠죠? 이거 다시 고쳐가려면 시간 많으니까, 많이 걸리니까. 여기 우상향할 때 여기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근데 언제부터는 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부터는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 전에 알아듣겠다. 일단 3번 눌러 예야. 무슨 말인지 말하기 전에 일단 어느 정도 알아듣겠다. 3번 눌러 예야. 영덕 대개이야. 먹고 싶네 예야. 자, 이게 우상향 지속할 때 주식은 사고 팔고 해야 된다고. 언제 사고 언제 판다고요?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판다고요. 야, 말로만 그렇게 하냐? 친절한 거 어저께 보여드렸습니다.
보셨죠? 진짜로 그렇게 해요. 언제 이렇게 돌파되면 지지에 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저항이다 싶으면 올라갔다 두 번째 튕기는 이런 데서 팔고요. 또 여기 지지되면 여기서 다시 사고요. 또 저항에 또 팔고요. 돌파 안에 일단 기다렸고 눌림 목줄 다시 사고요. 올라갔다 여기 저항권이잖아. 여기서 또 팔아먹고 다시 눌리면 여기서 또 사고 또 돌파잖아. 그럼 또 여기까지 갔다가 눌려주는 여기에서 또 20일 지지되니까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야 말로만 그렇게 하냐. 너 여기 가가 보세요 방송. 그러면서 언제부터 이야기 안 한 줄 아십니까? 여기가 퉁 한번 깨질 때 매수하고 난 다음에 리바운드 한번 딱 먹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합니다. 다 방송 다 했어. 여기 딱 깨진 순간 이야기를 안 해. 세율이 아픈 데를 또 건드려야지. 세율이는 이런 데서 막 건드렸거든. 하락 추세인 줄도 모르고 던지라고 난리 쳤어. 여기서 안 던졌으면 박살났어. 그죠? 우량한 주식임에는 틀림이 없어. 하이닉스. 하지만 어느 아 오늘 발음 영안 좋네. 어느 주가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하고 매매를 할지 안 할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우상향할 때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상향할 때는 할 수 있는데 여기 넥라인이 깨어지는 순간부터 안 한다고요. 하락 추세니까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딱 깨지는 순간부터 안 한다고요. 안 해. 한 번이라도 이야기했는지 인지 한번 보십시오. 팔아라고 난리쳤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여기서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딱 팔아먹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합니다. 그죠? 이야기 안 해요. 왜? 하락 추세 아닙니까? 우리나라 1등주이긴 하지만 하락 추세예요. 이렇게 하락 추세. 이렇게 하락 추세. 그죠? 여기도 그릴 수 있거든요. 하락 추세를 세 개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전형적인 하락장으로 하락 추세로 빠져 접어들었습니다. 4만원대를 깨면서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습니다. 외국인 집중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410대 150이니까 거의 260 정도 260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기관도 던졌네요. 패대기를 쳤어. 그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걸 하자고 말이 나던가요? 자, LG전자 여기 돌파할 때 딱 끊어먹고 나오고 난 다음 이야기하지도 않고 삼성 SDI 관심 있었는데 관심 제외할랍니다. IT가 맛이 갔어요. 그죠? 올라타기 전까지는 안 한다. 그렇게 아침에 말씀드렸죠. 삼성전기 좋다 그랬습니까? 어저께 질문한 분 계시죠? 안 좋다 그랬어. 밑으로 대박 깨네. 주가에 대한 전망이 거의 안 틀려요. 거의 90% 이상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또 강세 업종은 또 비교적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조선주는 강세다 그랬어. 조선주 날라가요. 오늘 현대중공업 살까요? 노 그랬어요. 눌려줄 때 사야 돼요. 좋긴 좋은데 내가 이길 확률 높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자, 실탄이 작고 몸집이 가벼운 우리는 인파이터 해야 되겠습니까? 야, 때리려면 때려봐. 나도 덮여줄게 하면서 맞짱 떼야 되냐고요. 노! 아웃복스를 해야 됩니까? 사사사사 피해 당기면서 싹싹싹 당기다가 찬스하면 그때 빡 한 방에 때려가지고 상대편이 휘청휘청하면 빡빡빡 해가 승부 딱 그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는 헤비급도 아니고 경량급이에요. 돈도 없어. 그죠? 그러면 짧게 짧게 내지는 시장 상황 딱 봐가지고 형님들 딱 들어오는 이렇게 기관에 우리 막 쓸어 담는 이런데 숟가락 살짝 얹어가지고 가볍게 가볍게 딱딱딱딱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지. 무자비하게 그냥 무자비한다는 표현 좀 그렇네요. 그냥 맞짱 떠가지고 못 이깁니다. 자, 오늘 참 그래요. 이 IT도 아 그러니까 통신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하나 보합이에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LG U+는 좀 빠졌습니다만 이게 뭐 나빠 보입니까? 더 쳐지면 이것도 살 수 있어요. 일단 SK텔레콤에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여기 집중 딱 하고 난 다음에 업종 내 순환매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LGU+ 들어갔다가 KT 들어가면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업종 내에서 돌아가는 거
다다다다닥 지지권 사서 저항권에서 팔아먹고 다시 1, 2등 정도 안에서 타이밍 나오면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한다고요. 그죠? 그거 잘해내기 시작하면 끝내주는 겁니다. 닥터K가 오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건설, LG화학, GS, 리테일 차익 실현하면서 어디다 꼽았다고요? SK텔레콤에 일부 더 추가했습니다. 이게 내일 반등이 딱 나오면 베리굿 아닙니까? 반등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시장 조금만 반등 나오고 아니면 시장이 반등 안 나와도 딴 게 너무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 이거 사겠어요.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 실제로 여러분들 채팅방에다가 제가 펀드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싸싸싸싸 에브리바디 여러분들 책임 안에서 하겠다는 전제 조건 안에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시장 그리 낙폭 강해도 던졌지만 여기 보십시오. 마이너스가 없어요. 마이너스 하나 딱 있어. 그죠? 양호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5% 6% 막 깨지고 옆에 보십시오. 4% 3% 막 빠지는데 여기 4% 3%짜리 있습니까? 여기 3개 4개 중에 포트폴리오 아닙니까? 없어요. 그만큼 잘 뽑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공부해보십시오.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뭔가 하면 우상향하고 기관 외국인 들어온 거 사면 수익 날 확률 높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 우상향하는 종목. 주식은 우상향하는 종목.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하락 추세 돌려낸 초입에 들어가서 목표치까지 잘 끌고 가고 취재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수익은 잘 챙겨내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게 끝이에요. 닥터K에게 주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겠다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그거 실천해보십시오. 별로 안 어려워요. 그거 실천하는 거 안 어려워요. 실천 못하는 게 어려워요. 실천 못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그거 안 어려운데 실천 못하는 게 어렵다니까. 정말이에요. 역설적입니까? 은유적입니까? 쉬운데 그 쉬운 걸 못해내는 게 어렵다고요. 야, 참 철학적인 말이네. 참. 제가 말하고 놀랐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좋아요는 좀 눌렀습니까? 이렇게 열광을 하는데 좋아요는 눌렀어요. 닥터K는 주식 방송을 하지만 콘서트 하는 기분이에요. 닥터K가 원래 가수 출신이거든요. 열정적으로 있는 거 싹 쏟아 붓고 나면 그래서 마무리 멘트 할 때 눈물도 가끔 나오는 거예요.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냥 혼신을 다 부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한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가서 배우겠습니다. 실력이 낳고 모질하고 실력 모질할 것도 없습니다만 열정 하나만은 그 사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저는 뒤지지 않습니다.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고 채팅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원님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계시대요. 초대됐다고 공부 멈추면 대출 기능이란 게 있거든요. 공부 더 열심히 계속 지속하겠다 약속해주시고 지금 여기다가 메일 남겨주십시오. 초대합니다. 김태훈님도 가끔 보이시긴 보이시던데 공부 댓글은 하나도 안 보여요. 공부 댓글 좀 남겨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무료인데요. 안에 들어보시면 무료가 아니에요. 유료 50만 주고 듣는 것보다 훨씬 퀄리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팀원으로 같이 하시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공부 댓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댓글 어떻게 남기는지 모른다 하시면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동영상 녹방 볼 때 밑에서 위로 하단에서 위로 쭉쭉쭉쭉 올리다 보면 제일 밑에가 나와요. 그게 댓글 남기시면 공부한 거 체크되면 제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대개님 초대하고 싶은데 댓글 하나도 안 달리던데요.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약속해 주시면 영덕대개님은 제가 대개를 되게 좋아하니까 초대하겠습니다.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해 주시고
메일 남겨주십시오. 강창욱님은 방송 들어오시는데 댓글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그죠?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저 시원님 보입니다. 저한테는 보입니다. 공부는 어디서 하는 게 아니라 녹방 보잖아요. 녹화 방송. 그러면 진짜 공부는 어디서 하기는요? 독서실에서 하겠습니까? 농담이고요. 녹화 방송 볼때 이거 공부 안 했단 말 아닙니까? 재생 목록 들어가 가지고 보든지 아니면 닥터케이 방송 실시간을 못 봤다면 녹화 방송 볼때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말을 서로 소통이 돼야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래야 서로 잘 되죠. 시원님, 제가 보입니다. 20개 이상 봤다. 그럼 김태훈님하고 강창욱님도 공부 열심히 하시겠다면 초대하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그죠? 초대할게요, 그러면.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출 기능 있어요. 공부 열심히 안 하고 하면, 그죠? 퇴출합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 안 해요. 영덕대기님하고 강창욱님, 김태훈님까지 초대하겠습니다. 저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고 저 높은 곳으로 갈 거예요. 요새 딸랑이 많이 안 눌렀네. 저 해낼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커뮤니티 될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방송할 거고요. 혼자 말고, 저 손잡고, 저 높은 곳으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면서 경치 좋은 데서 웃으면서 같이 저 높은 곳으로 가요. 할수 있습니다. 자,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시면, 여기 쓰세요, 빨리. 마무리 계속 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차익실현하고 30% 정도만 SK텔레콤 다 빠져나올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선물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보고도 들어갔어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0.76 몰라서 안 들어간 게, 몰라서 그 몰란 게 아니라 보고도 들어갔습니다. 순환매로 들어오면 반등 나올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 걸었어요. 딴거다 팔아놓고. 다우존스 마이너스 0.74 그리고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98 하락하고는 있습니다. 하락하고는 있는데 그거 알고 들어갔어요. 중국 한번 볼게요. 중국 아직 종료는 안한것 같은데, 야, 마이너스 1.53 니케이 마이너스 2.0. 야,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아까 얼핏 점심때 뉴스 보기로는 미중 간에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중국 재료가 들어갔는지 이런 거좀 강화하겠다. 검색이랍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까? 아시아권 비롯해서 전부 출렁거리고 있어요. 혹시 뉴스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그것까진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잠깐 지금 네이버 한번 볼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초대한다는 분들 지금 댓글 남기십시오. 여기다가 실시간 채팅 여기다가 메일 남기십시오. 남기십시오. 저는 네이버 잠깐 검색해 볼게요. 강창욱님 돌아왔습니다. 뉴스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투자 심리 위축.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에도 중국 경기 지표 부진과 유럽은행,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 하향 조정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
아침에 뉴스 보기로는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요. 유럽 중앙은행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금리 인상 동결 당연히 했고 천천히 속도 조절하겠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뉴스 나왔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뉴스 제대로 안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침에는 좋다 해놓고 저녁에 왜 달라지는데요? 물론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냥 뉴스글이 만들어내려고 말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뉴스에서. 그래서 별로 뉴스 잘 안 봐요. 그냥 적당히 봅니다. 아니 그러게 불안하다는데 왜 이렇게 보합입니까? 그죠? 보합 아닙니까? 불안하면 박살나야지 이렇게. 그냥 말 맞추기라니까요. 뉴스가. 아니 독일이 유럽이 불안하면 박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아침에는 뉴스가 아까 말했다시피 금리 인상 동결했고 서서히 가겠다. 그러니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저녁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ECB 양적 동결한다고 그거 양적 완화 그죠? 종료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하니까 너무 좀 화가 나요 갑자기. 영덕대기님도 여기 쓰세요 빨리. 김태우님도 하시고 싶으면 쓰시고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방송 마무리하고 어떻게 접속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SK텔레콤 정도만 남겨뒀다. 자, 시장은 여기 5분봉에서 20일, 60일 돌파해내는 반등하면서 끝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기관 외국인이 동이 강한 매도세 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코스닥은 2.26% 아닙니까? 그냥 올랐던 거 그대로 한 방에 다 내리 꽂았어요. 그죠? 왜? 바이오주가 많이 보진하고 있으니까 바이오주를 개패듯이 팼거든요. 바이오주 좋다 안 그랬습니다. 분명히 코스피는 거래도 더 썼어요. 그래서 좀 문제는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장 중에 몇 계약입니까? 8,400계약 가까이 두드려 패다가 거의 4,500계약 가까이 들어 올렸어요. 이게 의미 있어요. 그러면서 반등 시도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하나로 압축하면서 간다까지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삼행제 이제 분석해 볼게요. 셀트리온.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여기 깨지는 순간 던져야 되거든요. 23만 천원. 그죠? 10% 두드려 맞는데도 안 던졌다. 추가 하락한 게 당연하니까, 왜 그럴까? 미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기 깨지는데 안 던지고, 왜 빠질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거까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더 이야기 할 것도 없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항권에서 돌파할 때는 위로 가고 적당히 눌려주면 좋은데 12% 가까이 회계 분식회계 논란에 직격탄을 두드려 맞으면서 밑으로 빠집니다. 안 던지면 안 돼요. 안 던지면 안 돼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안 아닙니까?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바이오주 별로 안 좋아요. 한미약품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말이 달라요. 여기 저항대 뚫기 힘든데 자꾸 터치하는 거 보면서 뚫을 것 같다 했고 정확하게 맞춰냈고요. 자, 뚫어냈지만 눌리면 접근한다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갑니다. 45만원대 정도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유한양행 관심 없습니다. 여기 깨지는 순간 별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심 없습니다. HLB 박살났어요. 신라젠 관심 있습니다. 말이 달라져요. 자, 신라젠 관심 있다고요. 여기 76,000원만 잘 지켜내고 자꾸 왔다 갔다 할 때 여기를 강하게 못 넘을 건데 83,000원권 정도 잘 왔다 갔다 좀 하다가 딱 뚫으면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다 인가 올라가 아침에. 그죠? 셀트리온 볼래요?
그냥 내려꽂혔습니다. 안 좋다 한 거는 내려꽂히고요. 관심 있다 한 거는 적어도 아침에 올라간다고요. 좋다고 한 거는, 괜찮다 한 거는 적어도. 아시겠죠?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바이로매드 여기 못 넘어간다. 20만 7천원 잘 못 넘어갑니다. 여기를 자꾸 터치하고 강하게 여기를 안 깨야 돼. 21선 20만원권 안 깨야 됩니다. 깨면 별로다. 메디톡스 여러분들 보톡스 맞을 때는 성형외과 의사한테 메디톡스로 좀 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메디톡스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여기를 돌파해냈기 때문에 56만 7천원권만 잘 지지해내면 되고요. 근데 뭐 닥터K는 한미약품 그리고 신라젠 정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일단 그렇게 나쁘진 않으나 한 3위 정도권에 관심은 가지도록 하긴 할게요. 이렇게 순서를 바꿀게요. HLB 그래도 좀 시총 상위고 한데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가? 아,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딱 해놓겠습니다. 그죠? 네이처셀 관심 없어요. 이거 빼버릴까? 잡준데, 그죠? 메디퍼스트 힘겨운 것들은 겨우 이중바닥 유지하고 있는 건 밑으로 깨져요. 이제 큰일 났어요. 한 번 더 퉁하면 밑으로 더 쳐집니다. 별로 안 좋다 그랬어요. 관심 없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7만까지도 쳐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제넥신도 마찬가지예요. 쳐지면 안 돼요. 코롱티슈신 박살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물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안 팔고 버티고 있으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여기서 5만원을 사가지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데 13,000원 빠졌어요. 30% 인근 가까이 손해보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그죠? 기차 타는 사람들 많아요. 큰일 납니다. 고점 매수하지 말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다 들어왔어요. 영덕대기님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어요. 자, 창이 야오 하나만 딱 짚어줄게. 아까 현대중공업 짧게 들어가 볼까요? 노우. 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오늘은 쉬어주는 거야. 한 번 두 번 이틀 올라갔잖아. 한 번 더 쳐져줘서 13만 5천원 정도에서 사줘야 한 번 더 쳐질 때 13만 2천원 정도에 두 번 세 번 딱 나눠 사면 빠지는 게 훨씬 좋아. 지금 사면 물려요. 빠지잖아. 노우 했잖아. 노우 하니까 빠지잖아. 그지? HLB 장본인이에요. 2시간 회의하고 온 저 창희 선수가 10만원 샀는데 8만 깨지면 던져라? 던졌대요. 던지고 난 다음에 딴 데 들어가 먹었어. 이중 골을 안겼고 오히려 1타 쌍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게 잘하는 거예요. 손절이 무조건 나쁘지 않다니까요. 손절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 들어가 먹든지 아니면 숫옵 해버리면 이후에 손해를 안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그거 좀 한번 가슴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해가 많은데 손해가 많으면 손해가 줄어듭니까? 더 늘어난다니까요. 아시겠죠? 한미도 바로 끊고 SK로 실었다잖아요. 창이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다음에 시간 나면 빨리 양산으로 한번 와라. 내가 한번 1:1 교습 한번 해줄게. 교습 한번 해줄게. 응? 가외로 조금만 잡아주면 잘할 것 같아. 지금 아직까지 조금 확실하게 습득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 포인트 몇 개 잡아주면 훨씬 나아진다. 아시겠죠? 닥터K는 무료 방송하고 1:1 교습도 무료입니다. 돈 안 받아요. 그 대신 받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더 값비싼 거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아시겠죠? 자, 일단 방송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카톡 어떻게 들어오는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일단 장이 안 좋은데 너 뭐 그렇게 흥분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인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방송합니다. 방송 일정 잘 체크하시고요.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스팟 방송이라든지 저녁에 9시 하는 방송들이 있으니까 화요일 목요일날 직장인들을 위한 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을 눌러놓으십시오. 그래야만 실시간 안내에 알림이 갑니다. 유튜브가 안 보낸 거 빼고요. 종 모양
모든 알림 수신 딸랑딸랑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는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검증해보시고요. 실시간 방송들 전부 다 녹화 다 됐으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검증해보고 괜찮다 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눌렀다면 지금 한번 빨리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도 좀 해주시면 닥터케이 힘이 나겠죠. 그죠? 광고 나중에 녹방이라든지 실시간 방송 들어올 때 스킵해버리면 닥터케이 2천 3천 원밖에 못 벌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방송하는데 광고 넣으면 열중시하다고 좀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실시간 방송했던 것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주식 생초 탈출 팁 액기스 모아놓은 폴도 올려놓을 테니까 안 봤다면 공부해보시고 밑에 댓글 남기시면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 초대할 겁니다. 나중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